정부는 소득 분배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일자리 같은 방식을 통해서 간접적인 재분배에도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었습니다. 그런데도 소득 분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. 결국 소득 주도 성장 얘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. 이어서 송병철 기자입니다.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는 줄이 이어집니다. 번호표를 뽑고도 한참 기다릴 정도입니다. 그만큼 실업자가 많습니다. 실제 지난해 4분기 실업자는 94만 2천 명으로 1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. 제 취업, 제 기회가 쉽게 허락지 않아서 진짜 슬퍼요. 일자리 참사는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줬습니다. 작년 4분기 소득 하위 20%인 저소득층 가구는 취업 가구원이 전년도 0.81명에서 0.64명으로 줄었습니다. 반면 상위 20%인 고소득층은 취업인원이 2.07명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.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를 더 못 얻으니 자연히 소득도 급감한 겁니다.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하위 20%에서는 무려 36.8%나 줄었는데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. 제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도소매업 등의 고용이 줄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.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임금과 기초연금을 인상했지만 그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팍팍해진 것입니다. 전체적인 노동 및 고용 관련된 정책의 수정과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하위 계층의 노년 비중이 커졌고 재작년 4분기에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작년 소득 하락폭이 더 커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TV조선 송병철입니다.